너 이번 아빠 생일엔 퉁퉁거리지 말고 좀 잘해. 말 한번 나긋나긋하게 하고 미소 한번 빵긋 지어주면 돈이 콸콸인데 왜 그걸 못해? 나라면 하루 10번이 뭐야? 100번, 1000번도 하겠다. 미쳤어. 아빠한테 돈 뜯어내려고 실실 웃어대게. 잘났어, 정말. 엄마, 아빠한테 돈 얘기만 해봐. 나 이번엔 정말 안 참아. 내가 안 하면 네가 할래? 아, 그렇게 아빠한테 뜯어낸 돈 다 이한테 뜯기면서 또 돈이 뜯고 싶어? 한두 번도 아니고. 아빠한테 돈 구걸하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해. 지금 우리 사정에 자존심이 어딨어? 너도 내 나이 돼봐. 나는 그 나이가 돼도 절대 엄마처럼은 안 살아. 나도 그랬어.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. 하긴 나는 네 외할머니랑 다르게 살고 있긴 하네. 이번에 아빠한테 확실히 말할 거야. 더 이상 내 양육비 보낼 필요 없다고. 너 괜히 하는 소리지? 나 놀래키려고. 나도 이제 20살이야. 성인이라고. 이 나이에 양육비 받는 것도 우습잖아. 어차피 그 돈 내가 쓴 것도 아니고. 또 당장에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려고? 어차피 등록금은 내가 벌어 냈거든. 정 안 되면 투자금 대출이라도 받든가. 대출? 이게 정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있... 돈 무서운 줄 아니까 그런 거야. 쉽게 받아 쓰는 버릇하면 그런 버릇 들까 봐. 엄마처럼. 지금 너하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. 그 여자가 1년 전부터 네 아빠 집에 들어와 살면서 어떻게 구워 살만났는지 네 아빠 아주 꼼짝을 못하더라. 너하고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. 지금 싸우러 가? 진짜 너무 이상하게 그집만 가면 예민하고 까칠하게 굴더라. 밤에 잠도 못 자고. 아, 그 집이 그렇게 싫어?